중앙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고양시가 관내 비만율과 걷기 실천율, 흡연율, 고위험 음주율, 공공의료시설 이용률 등 지역 간 계층 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. 시가 지난 20일 덕양구보건소에서 개최한 최종 보고회는 3개구, 보건소장,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, 보건관련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 건강도시 현황분석보고, 고양시 지역 간 건강격차 해결을 위한 11대 전략,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향후 전략을 제시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했습니다. 시는 이날 2020년도부터 도시재생 5개 지역을 건강도시 사업지역으로 선정해 도시재생지역 내 건강취약지표 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. 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토대로 지역 간 계층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해 고양시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.